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해도 나윤아, 거꾸로 해도 나윤아, 트로트 가수 나윤아입니다. 네. 저는 한평생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온갖 고생 다하신 어머니께 힘을 드리고자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일을 해야 하니 어린 저를 이 집, 저 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맡길 곳이 없을 때는 저를 업고 일을 가셨는데 저는 엄마가 일하는 식당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굴러떨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잠든 저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돌보기 위해 제가 6살 때쯤 돈을 조금 모아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네. 그런데 IMF로 그만 쫄딱 망했습니다. 엄마는 밤에 제가 잠이 들면 일기를 쓰셨습니다. 제가 9살 때쯤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을 봤는데 분식집이 망했을 무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랑하는 딸 유나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우는데 사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무너질 듯 속상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 저는 9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를 도우려고 학교에서 봉사활동 할 사람 손들어 하면 손을 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공책과 연필 등을 받았습니다. 또 중학교 때부터는 신문 배달, 전단지 배달 등 아르바이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는 힘든 일을 너무나 오래 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무릎 관절 수술을 했고 탈지를 오래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목 수술도 받았습니다. 또 장시간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발목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고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진 건 저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며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이 무대를 엄마에게 바칩니다. 네, 아유 엄마 얘기하시느라 눈물이 그렁그렁하는데요. 예, 가슴 좀 네, 쓰다듬으셔서 마음 정리하시고 노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금잔디의 엄마의 노래 불러드립니다. 마을의 한 소녀와 총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철없던 작은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었죠. 세상 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도 좋은 건 아니하리.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네, 나유다 씨의 엄마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모녀가 지금 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어찌나 절절하게 부르는지 노래 정말 잘하네요. 조항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여자 조항조. 아, 네, 앞뒤로 그런 똑같네요.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그 노래 부르는 동안에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그 힘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역시 인생의 무대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 계속 그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훌륭한 사랑받는 인기 가수 되시기 바랍니다.